20살 때 액트 활동 처음 했을 때 제가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는 제 위에 선배가 있었어요. 제 바로 위에 한 살 많은 형들과 누나들이 정말 저 힘들 때 기도를 들어줬었고 제 힘들 때 옆에서 함께 기도해 줬었고 함께 말씀을 연구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세상 쪽으로 나아갈 때 옆에서 붙잡아주는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신입생들도 여기 있잖아요. 선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헌신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누군가는 필요와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저의 어떠한 길을 계속 해야 하더라도 결국에 하나님 품으로 오더라고요. 세상이 다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조금씩 멀어지고 오기도 했었고 그냥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니까 짜증나서 딱 내팽개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마지막은 하나님 곁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제 옆에 계시는데 제가 느끼지 못했던 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의 위치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의 다 생각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함께 하고 계신데 놀랍지 않을까요? 자기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디든 할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 액트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사람의 헌신을 통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을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온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많은 친구들이 어제 우리 소그룹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보다 자꾸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뒤에 따라갈 때만이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떤 저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앞서 나가려고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 답을 구할 때마다 예수님 뒤따르려고 하거든요. 그런 액티브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눈물도 안심하지 않는